상어 올리. 베베 띵. 슝슝. 그네 타기 재밌다. 역시 그네는 언제 타도 재밌다니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사라졌어요. 야, 내 가면! 내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이쪽일까? 저쪽일까? 도둑 가면 찾으러 어서 어서 가봐요. 내 소중한 도둑 가면! 아, 부끄러워. 아빠, 우선 미역으로 눈을 가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가면을 찾아올게요. 분명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도대체 아빠의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어? 도둑 아기 상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온 거야? 아기 상어야, 우리 아빠의 도둑 가면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분명 이쪽으로 날아온 것 같은데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안 될까? 가면이 사라졌다고?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족에게 장난도 치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좋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이제 절대로 나쁜 행동하지 않기야. 약속. 약속. 우리 집 쪽으로 날아갔다고 했으니 우선 집안을 먼저 살펴보자. 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빨리 찾아볼게. 어떻게 생겼더라? 아! 색깔은 검정색이고 안경처럼 눈 부분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런데 거실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못 찾겠다. 친구들, 나랑 같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찾아줄래?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검정색 무언가가 보여.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분명해. 도둑 아기 상어야, 혹시 이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니?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써볼게. 도둑 가면 같은지 봐줄래? 이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아닌 것 같아. 어? 이게 아니라고? 그럼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아이고, 내 선글라스가 어디에 있더라? 에이, 도둑 아기 상어? 내 선글라스를 훔쳐가려고 왔구나. 올리, 빨리 도둑 아기 상어를 잡아야겠어. 할머니,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함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선글라스가 검정색이라서 가면이랑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 아까 도둑 가면이 해적선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래? 우와! 해적선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분명 도둑 가면이 해적선 근처로 날아갔다고 했는데. 해적선! 찾았다! 그런데 조금 으스스한걸. 뭐야, 지금 겁먹은 거야? 무슨 소리야? 도둑은 해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나저나 가면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불을 켜야겠어. 우와, 훨씬 밝아졌다. 이제 밝아졌으니까 가면을 한번 찾아볼까?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날이었네. 찾았다. 이번엔 진짜 도둑 가면이 분명해. 이것도 아빠의 가면이 아니야. 하지만 이 가면도 멋있는데? 이건 내가 가져야겠어. 에헴, 아기 상호야, 이 가면은 어때? 이건 내 안 돼요. 해적 안 되는 나만 쓸 수 있다고. 해적이 안 되었구나. 해적 손에도 없으면 도대체 가면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마지막으로 가면을 처음 잃어버린 곳으로 가봐야겠어. 그럼 놀이터로 가야 해. 좋아, 놀이터로 가보자.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검정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도둑 가면 찾았다. 내가 찾았다. 우와, 찾았다. 우와, 우리가 찾았어. 안 돼! 빨리 따라가 보자! 가면이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렸어. 아기 상어가 찾기 전에 내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하루 종일 가면을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혼자는 못 찾겠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있다!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아. 도둑 아기 상어야, 나 좀 도와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가면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아빠의 가면을 찾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자, 야호! 드디어 찾았다! 아빠! 도둑 가면을 찾았어요! 역시! 도둑의 완성은 가면이지! 고맙다, 아기 상어야! 고마워, 아기 상어야. 약속대로 이제는 정말 장난도 짓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도둑 상어 가족이 나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 우리가 다시 착해질 것 같아? 너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어.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깨물 수도 있거든. 노란색
Phew. Oh no! Hoi, hoi, hoi!이상호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체력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체력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후유,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피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아기 상어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 아기 상어 아기 상어는 무슨 색? 오잉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널 지켜줄게 세상 같은 멜로디 한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군. 쳇.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